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추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추구라는 책은 자연경관을 시로 다섯 자로 표현하는 구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자이기 때문에 두 자, 세 자 끊어서 해석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은 안중근이 했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입니다. 잘 보시면 일일 하루 부독서. 원래 안이 불자지만 뒤에 디귿자가 오면 발음이 불편해서 부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라고 읽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구중, 입 안에 구중 생형극이라 가시형 가시극자입니다. 가시형 가시극, 입 안에 가시가 생긴다 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상당히 불편하고 만족감이 없었더라. 하루라도 꼭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에 독서의 중요성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시 구절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썼다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도 추구 구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산. 아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 글귀를 활용을 했겠죠. 지었다기보다는 이게 그 전부터 더 있었던 책이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산 망고주, 강산 망고주, 인물 백년빈. 강산 망고주, 인물 백년빈. 강과 산은 망고, 오랜 세월 동안 우주의 주인 같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인물, 그런데 사람은 백년빈, 손님빈 자니까 100년 동안 왔다가는 손님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수천 년, 수만 년을 지구에서 살지만 사람은 기껏 살아야,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손님이로 비유를 합니다. 강과 산은 만 년 동안 지구를 지키는 주인이 되고 사람은 100년 동안 왔다 가는 손님이다. 참 인생 무상도 느끼지만 여기에서 요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 자연을 그렇게 10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죽습니까? 정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요. 자, 강과 산은 만고의 주인이요. 오랜 세월 주인이고 사람은 100년 동안만 왔다 가는 손님이다 라고 비유를 했네요. 그 다음 볼까요? 춘북, 추남, 안. 조서, 모동, 홍. 춘북, 추남, 안. 조서, 모동, 홍. 대구법이죠. 봄엔 북쪽으로, 가을엔 남쪽으로 기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엔 서쪽에서, 날이 저물 때는 동쪽에서 무지개 홍자입니다. 무지개가 뜨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을 활용을 했어요. 동서남북, 가을, 아니, 봄, 가을, 아침, 저녁, 기러기, 무지개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짝꿍이 되는 한자어들을 썼죠. 한자들을 이런 대꾸법을 또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일월 농중조, 일월 농중조, 바구니 롱자입니다. 건곤 수상평, 건곤 수상평, 부평초 평자입니다. 해와 달은 꼭 뭐같이 보였냐면 세장 속에 있는 새같이 보였다. 우주의 관점으로 보는 구절입니다. 우주를 통틀어서 거기에 존재하는 해와 달은 그 우주라는 틀에서 새가 노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천체 운행으로 봤고요. 그 우주 중에서 건곤은 하늘과 땅은 부평초, 물에 떠있는 풀처럼 둥둥 떠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봤죠. 우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은 보잘것없는 새같이 부평초같이 비유를 아주 큰 시안을 줬죠. 특히 성리학은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모든 법칙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여실히 또 여기에서 드러내는 19절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와 달은 새고 하늘과 땅은 부평초라면 거기에 사는 우리 인간은 그 인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이 강령이라는 사람은 정말 먼지만큼 존재감이지요. 그런데 그 존재감 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산다는 게 이게 세상의 요징역이고 조화 속이고 또 하나의 질서지요. 참 우주관념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한없이 제가 작아 보이는 먼지만큼 크게 보이는 19절을 느끼게 하네요. 자, 대구절로 한번 잘 보시면 오늘 거 한번 해석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은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대꾸하는 구절, 자연을 읊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에서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시도 하나 지으실 수 있는 실력이 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기더라. 강과 산은 만고의 주인이요. 사람은 백년만 왔다가는 손님이로다. 봄엔 북쪽으로, 가을엔 남쪽으로 가는 기러기가 있고, 아침엔 서쪽에서, 저물면 동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무지개구나. 해와 달은 새장 속에 있는 새와 같이 보이고, 하늘과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이 보이는구나. 라고 19절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번 해석 정리해 놓겠습니다. 한번 정리하신 글꼭 보시고요. 구독 설정하시면 이런 추구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축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배우시는 19절은 정확하게 도연명의 사시라는 시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보다 약간 품격이 있고 약간 좀 어렵습니다. 위치 순서가 좀 색다르게 썼는데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지만 저번 시간 거보다는 조금 더 멋지게 좀 복잡하게 썼구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춘수, 만사태, 하운, 다기봉, 추월, 양명휘, 동명, 수고섭. 이런 19절인데요. 춘하, 추동을 비교를 이렇게 좀 19절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춘수, 만사태, 가득 찰만, 넉사, 연못택입니다. 춘수, 만사태, 봄물이 사방의 연못에 가득 차오르고 있다. 여기가 다 동사입니다. 여기가. 자, 봄물이 온갖 연못으로 다 모여들고 있고요. 하운, 여름구름,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 여름에는 소나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갑자기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 모양처럼 주렁주렁 만들었다가 샥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봉우리로 비유를 합니다. 여름구름은 기이한 봉우리 같은 것들이 참 많다. 추월, 가을달이 밝은 빛을 드날린다. 우리가 가을 보름달이 최고로 밝고 예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을달이 아주 밝은 빛을 날리고, 동령, 겨울 봉우리에는 외로운 소나무 하나만 빼어나게 서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봉우리에 외로운 소나무만 빼어나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시 계절을 도연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물과 구름과 달과 산고개에 있는 재료는 연못과 봉우리와 또 발빛과 외로운 소나무로 비교해서 이렇게 정확한 대꾸 구절을 하는데요. 대꾸 모양. 자, 시를 볼때 위아래에 짝꿍되는 것들을 잘볼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일모, 개등시, 그리고 횃대시라고 하는데요. 횃대시 닭장시인데, 닭들이 이렇게
딱 나무 올려놓으면 이렇게 앉아 있는 이 횃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닭들 쉬게 하는 거, 새들 쉬게 하는 그 막대요. 그래서 일모, 계등시, 천한, 천한, 조입첨, 처막 첨자입니다. 두개 짝꿍을 보시면 일모, 일모, 해가 졌어요. 그랬더니 계등시, 닭들이 횃대로 딱 올라가게 되고 천한. 날이 하늘이 추워지니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입첨 새들이 처마 밑으로 다 모여들어요. 근데 그런 19절만 봐도 아 어떤 형상이구나 어떤 모습이구나 묘사가 딱 되시죠? 날이 저무니까 닭장 속으로 닭들이 와서 횃대에 다 앉아 있고 날이 추우니까 처마 밑에 새들이 다 들어오는구나를 시로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새우 지중간 새우 지중간 그 다음, 미풍, 목말지. 미풍, 목말지. 끝말자입니다. 새우, 가느다랗게 내리는 그 가랑비. 가랑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모르거든. 어딜 보면 알수 있느냐? 연못 가운데서 가랑비를 볼 수가 있다. 연못에 똑똑똑똑 떨어지면, 아,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는 안 보였는데, 그 물가를 보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또 비유를 합니다. 아주 미세한 바람, 미풍은, 미세한 바람은 목미지예요. 나무 끝. 가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눈으로 보일 수가 없는데 가지가 살랑살랑 끝이 움직이면 바람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라고 19절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느다란 비 새우는 연못 가운데서 볼 수가 있고 아주 작은 미세한 바람은 나무 끝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참 시라는 거 계속 보시는데 멋지지요? 그래요, 맞아요. 한 시는 정말 멋지고 사람을 참 감성적이게 하고요. 이런 가을날에 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마음이 우리 국어로 된 시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한 시도 아주 많은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사람 마음을 참 간지럽히지요. 오늘 한번 해석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봄물이 사방 연못에 가득 차오르고 여름 구름이 귀한 봉우리가 많더라. 가을달 밝은 빛 휘날리며 겨울 봉우리에는 외로운 소나무만 빼어나게 있구나. 날이 저무니까 닭들이 횃대로 다 올라오고 날이 추워지니 새들이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구나. 가느다란 빛은 연못가에서 볼 수가 있고 미세한 바람은 나무 끝에서 알 수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멘트가 정리해놓을게요. 한번 해석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유익하시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추구 공부도 저랑 같이 하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